네, 이번 유형은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이제 연속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유형들은 어떤 게 나올 거냐면은 어떤 fx와 gx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기꼴에 대한 연속성이라던가 또는 나누기꼴 또는 지금처럼 합성함수꼴에 대한 연속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같이 가볼게요. 자, 뭐냐면 함수 f1x가 x n a에서 일단 불연속이래요. 여기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르구나. 그런데 함수 f1x와 g1x가 x는 a에서 이제 연속을 물어봐요. 얘는 불연속인데 일단은 곱한 게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은 상황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뭐예요? 아, 세 가지가 있겠죠. 함수값 존재하지 않거나, 맞죠? 또는 극한값이 뭐하거나, 극한값이 지금 다르거나, 또는 그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다르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곱하기꼴 연속성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조건을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파악해 볼게요. 이제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만 가지고 일단 요거를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있지만 다른 경우. 즉, 우리는 요거가 궁금해요. F1X 그리고 G1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인데.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 함수값부터 따져보면, 일단 함수값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와 얘를 구해볼 거고요. 그다음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볼 거죠. 그런데 항상 그 극한값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둘다 따져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전부 다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같아야지만 써볼게요. 여기가 마찬가지 여기 원이죠. 원 여기가 x 됐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은 이런 거죠. 얘는 뭐할 거예요? 다를 거라고요. 왜요? 그게 극한값이 연속이 되지 않는 성질이 되니까. 그게 정의고요. 그런데 얘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얘는 어떤 A로 가요. 이 값은. 얘는 B로 가요. 얘는 C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곱했을 때 그게 전부 다 같으려면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값은 무조건 얼마겠니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얼마가 돼야지만 항상 같겠어요? 0이 돼야겠죠. 맞죠? 앞에 게 전부 다 다르더라도 같으려면 얘가 0이 돼야겠다. 그 얘기가 이거죠.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연속이 되려면 우리는 극한값 A로 보낸 G1X와 그 함수값이 전부 다 얼마로 0이 되면은 연속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유념해야 될게 뭐냐면 언제는 못 쓴다고요? 얘가 A에서 정의가 안될 때는 못 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F1X가 x분의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연속이 안 되는 이유가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0에서 연속이 아니라고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 어떤 g1x가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 0에서 곱한 게 연속인지 아닌 거를 따지라고 하면 얘는 일단은 이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값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값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풀 수가
없죠. 방금 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 함수가 분명히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다항함수든 1차함수든 뭐 2차함수든 여러 가지 함수로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얘가 x제곱 더하기 x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보세요. 요 곱한꼴에 대해서 곱한값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0을 먼저 집어넣지 않고요. 일단은 f1x 곱하기 g1x식 자체를 구하시는 거예요. 곱해보는 거죠. 그래서 곱한 다음에 그러면 x 더하기 1이 남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얼마다? 1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보이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또 극한값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은지 다른지를 따진다고요. 즉 뭐라고요? 곱하기 꼴에서의 지금 연속성 문제가 나왔을 때 f1x가 x 내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곱한 게 연속이 되려면은 일단은 f1x쪽이 극한값하고 일단은 함수값이 다를 조건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개를 곱한 게 연속이려면 g1x 쪽에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면서 0이 되겠다라 쓰고요. 만약에 f1x가 0에서 정의가 돼 있지 않다면 그때는 직접 두 개씩을 곱한 다음에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따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유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볼 거냐면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연속성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떻게 써 있냐면 자, g1x가 x 내에서 연속이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g1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연속. 요 말 잘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에 f2x가 x는 g1x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 f 지금 2 2가 되나요? 여기가 지금 2죠. 여기가 지금 2네요. 다시 여기 쓸게요. 2. 여기 이게 2. 그래서 얘 2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일단 x에서 연속이에요. 됐죠? 그리고 g2x는 이 x가 여기에서 연속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 합성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얘가 일단 xn에서 연속이면 그 점에서 요 원래 f2x의 정의역 x가 여기서 또 연속이 되면 그 합성함수는 연속이 될 거다. 아,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기 x에 a가 있는 거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G2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Y라고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G2A가 될 거죠. 가는 값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Z쪽으로 가서요. 여기 쪽이 지금 F2가 되면은 결국에는 요 값을 집어넣은 게 F2G2A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성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은 일단은 이 g2x는 a에서 연속을 만족하면서 그럼 얘가 이제 요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그 점에서 연속이면은 이게 당연히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 합성 함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연속과 연속의 합성인 건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지금처럼 당연한 거니까. 그럼 어떤 게 나오겠어요? f2x나 g2x가 불연속인 걸 물어봐요. 불연속인데. 그런데 그 불연속인 것을 뭐 했을 때? 합성했을 때 연속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겠죠. 왜요? 연속인 것은 당연하니까. 합성한 게 이번에는 각각이 불연속일 때 합성이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f2x와 g2x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 합성함수 연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자 보세요. 요런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2차 함수꼴 그리고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여기에 1인 거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가 1 되는 거 이런 거 1 되고 1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걸 그릴 거냐면은 요거 직선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1이면 1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F2X는 0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실제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 아니면 요거를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를 뭐 이렇게 한번 구멍 뚫어볼까요? 구멍 뚫고 이렇게 이렇게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두 개 합성한 거 어떤 거요? F2, G2X가 예를 들어 0에서 연속이냐 또는 1에서 연속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아, 그럼 여기 1도 좀 찾아봐야겠네요. 1 집어넣으면 2라 그럴게요. 1 집어넣으면 2.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0에서 연속인지를 예를 들어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0에서 뭐예요? 불연속이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연속성 우리가 따지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의대로 푸시면 돼요. 함수값 극한값. 뭐냐? 0의 세가 연속인지 물어봤다? 그럼 함수값을 따져보는 거고. 이걸 따져보고. 또 뭘 따져봐라? 극한값을 따지는 거예요. 합성함수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G2X가 A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X가 G2X에서 연속이면 그 합성 연속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합성함수 연속을 따질 때는 진짜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볼까요? G2형. G2형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F2형. 네, F2형은 얼마예요? 1이네요.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극한값 볼게요. 자, 얘 0에 대한 무슨 극한? 극한을 가면 G2X. 0에 대한 극한값 보이나요? 0에 대한 극한값은 1. 둘 다 1이죠. 맞죠? 뭐예요? 0에 대한. 그랬을 때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극한을 따질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게 각각 극한 따질 때 자 요런 표시 자 보세요. 얘가 0에 대한 좌극한은 1에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가까워져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것은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 극한값을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 0에 대한 우극한은 0보다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데 그 값이 작아지면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X축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F2 1에 대한 우극한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보고 딱 봤더니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 그러니까 얘가 둘 다 1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전부 다 같더라. 그러니까 얘가 0에서 연속입니다. 얘가 0에서 불연속이었지만 합성함수는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조건에서는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곱하기 꼴과 선생님과 합성함수 연속을 배웠고요. 예시 하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용을 마칠게요. 네, 이번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fx가 1이 아닐 때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가 1보다 크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16에 대하여 두 개의 곱한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를 구하라네요. 특징은 뭡니까? 얘가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을 봤을 때 얘 1에서 뭐가 되죠? 1에 대한 좌극한하고 함수값을 구해보면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6이니까 얼마가 돼요? 15가 될 거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1에서 불연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모은 거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아, 뭐예요? 1보다 작은 데서는 얘가 연속이에요. 다항함수니까. 얘도 1보다 큰 데도 원래가 연속이에요. 그러면 얘가 두 개를 곱한 것도 1을 제외하고는 원래가 연속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1에 대한 극한값을 극한값하고 함수값 따져서 같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갑니다. 무슨 값하고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냐 다르냐? 자, 해볼까요? F1-A와 limit X가 1에 대한 좌극한의 FX와 FX-A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하네. fx, fx 마이너스 a 이런 거예요. 됐죠? 해볼까요? f1, 는이 들어간데 찾는 거죠. 그럼 는 들어간데 가면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자, 1에 대한 좌극한도 1보다 왼쪽 값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자, 1에 대한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아까 15, 그리고 15,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이 문제도 아까 유형에서 설명했던 거랑 다른 거죠. 얘가 지금 불연속인데 그냥 뭐 0 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일단 함수도 하나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 꼴에 대한 함수값하고 극한 값을 따져서 연속이 된다. 이게 전부 다 같을 조건을 따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꼭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 아까 말도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그럼 결국 얘가 같았는데 여기는 같으니까 여기만 같으면 되겠다. 자, 답 낼 수 있네요. 곧바로. 얘랑 얘랑 만나면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a가 되겠고요. 얘는 225인가요? 225 마이너스 15a가 되겠다. 자, 넘어가면 16a가 되겠고요. 얘가 224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럼 일단 4로 한번 약분할게요. 그러면 4, 5, 20에 4, 6에 24. 4로 한번 더 됐네요. 4, 1은 4, 4, 6에 맞죠? 4, 1은 4, 4, 4, 16이죠? 4, 4, 16. 4, 4, 16. 그래서 A값이 이렇게 14라고 나오고요.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곱하기 꼴에 대한 연속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그 다음 유형들 중에서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성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엔 뭐다?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면 나머지 유형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